보니까 네. 애기랑 같이 산책 나갈 때 네.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주위를 안 보고 네, 네. 자기가 오늘은 강영석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네. 네, 하시니까 심층적으로 아주 얘기에 대해서 네, 분석을 하실 겁니다. 네. 네. 저희는 네. 이따 네. 다시 감사합니다. 자, 갔다 왔는데 뭐 어땠어요? 우리 솔직히 견종이 말티프라고 하니까 견종에 대한 긴장감이 없었거든요. 근데 한번 짖기 시작하니까 이빨하고 막 무슨 좀 약간 내가 만약에 처음 이 개를 대면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짖는다면 좀 너무 무서울 것 무서웠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봤는데 강아지가 아기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저희 낯선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계속 보고 그다음에 이제 눈빛이나 이런 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불안하거든요. 처음 갔던 저희들도 괜찮을까? 애가 좀만 가까워지기라도 하면 좀 겁이 나서 쳐다봤는데 아이랑 개는 굳이 분리시키지 않았더라고요. 아니 그거는 공간이 협소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만 방에 넣어놓기도 이상하고. 그쵸, 맞아요. 개만 또 큰 데를 넣어가지고 가둬놓으면 계속 짖을 것이고. 그런 이도 저도 못하는 네,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촌이라면 네. 어떠셨을 것 같아요? 제가 삼촌이면 이건 아니다. 제가 삼촌이라면 걔를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. 네. 내가 삼촌이라면 걔는 훌륭하다고 신청하겠습니다. 훌륭합니다. 아, 네. 맞아요. 그래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. 다친 살아야겠는데 또 위험해 보이긴 하니까. 불편한 동물을 할 수밖에 없는.